전남 지역 확진자가 잇따라 2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다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 확산세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주간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4명은 타 지역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본가 등을 방문했거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남을 찾아 감염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인력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가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남해 개최 승인과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집중 등 굵직한 국제 행사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민선 7기 여수 시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주력할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호봉 여수시장과 함께했는데요. 네, 2026 여수 세계 선박남해 개최 승인, 또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집중 중 굵직한 국제행사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민선 7기 여수시정을 살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간 공약평가 결과 이행률 80%로 SA 등급을 받은 민선 7기 여수시. 지난 3년 동안 일자리 창출 분야에 가장 큰 성과가 나왔습니다. 24개 기업 10조 4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겁니다. 단단해 기업이 들어오면서 새 일자리 3,200여 개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지난 3년 동안 1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이 투자가 다 완결이 되면은 3천 개가 넘는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수 국가산단이 50년이 넘은 오래된 산단이거든요. 산단 대개조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1조 원 이상이 연차별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권호봉 여수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2026 여수 세계 선박남해 개최. 기획재정부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하면서 14년 만에 국제 행사가 또 한 번 더 열리게 됐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전 세계 30개국 200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박람회를 여는 비용은 212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지역 경제 유발 효과는 4천억 원대로 전망됩니다. 섬의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해보는 박람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섬의 어떤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을 하고 또 섬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국제적인 그런 의제로 삼을 수 있게 됐다 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 세계에 우리 여수를 알릴 수가 있고 또 섬의 관광이라든가 섬의 여러 가지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 여수가 이제 선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여수시는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나이가 고령인 만큼 위령 사업과 지원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여수시는 가장 먼저 여순사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피해자의 명예회복 신고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별법에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희생자로 한정돼 있는 만큼 유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희생자의 국한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여순사건 기념일 10월 19일을 국가 지정 기념일로 꼭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지역의 여망이 있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률 평가 결과 3년 연속 SA 등급을 받으면서 순항하고 있는 민선 7기 여수시. 남은 임기 1년은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에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2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접촉자와 만나면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방문하거나 다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 것으로 보여 당장 이 확산세가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11일 기준 전남에서 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전남에서 하루 평균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8.9명으로 7월과 비교하면 최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는 하루 평균 20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전남에서 2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86명이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도에서는 타 지역 확진자가 방문했던 카페나 식당과 관련해 주민과 선원 등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남이나 무안, 광양 등에서 발생한 확진자도 대부분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타 지역과 관련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휴가철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타 지역 주민과 접촉한 사람들은 증상에 상관없이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보면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된 사례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타 지역을 방문하셔서 접촉하고 만나고 이제 쉽게는 가족들하고 접촉하고 또 휴가철을 방문하고 다 연계되기 때문에 이제 휴가가 끝나고 나서 보통 2주 정도까지는 이제 감염 여파가 늘어나거든요. 최근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00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외부인 접촉을 막거나 다른 지역 방문을 차단할 수 없다며 정부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아니 이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1단계, 4단계까지 조정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합 금지는 없었거든요. 대부분 집합 제한으로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아마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추이를 봐서 오는 16일 광복절 대체 휴무로 인한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여행이나 만남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방역 수칙을 지키고 타 지역 방문이나 만남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동북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여수시 5명, 순천시와 광양시가 각각 1명씩입니다. 보건당국은 해외 입국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확진자는 지역에서 접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자정 기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진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진도군은 12일 낮 3시 반을 기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2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과 자가격리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난 1명 등 모두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은 감기 증상이나 몸이 아플 경우 반드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에 4명은 타 지역과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2주간 전남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28명으로 이 중 37.7%인 86명이 타 지역과 관련된 감염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본가 등을 방문했거나 휴가철을 맞아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남을 찾아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최근 진도 카페 식당 발 감염과 관련해 주민과 선원 등 30명이 감염됐는데 역학조사 결과 김해의 확진자가 진도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카페와 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천안 확진자가 다녀간 광양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는 1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선별진료소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전라남도가 심리 지원을 위해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이남희 정신보건팀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장 이남희입니다. 예.
앞서 얘기해드린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마음안심버스, 이게 어떻게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일단 이 버스가 뭔가요? 네, 마음안심버스는 휴식공간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정신건강 심리지원 버스입니다.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현장 대응 인력의 업무 과중과 피로도가 누적되어 그 어느 때보다 정신건강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현장 대응으로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는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와 협의하여 22개 시군을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과중한 업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 선별진료소 등의 현장 대응 인력을 위한 마음안심버스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마음안심버스에서는 정신건강평가와 스트레스 측정 등을 실시하여 마음 건강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 건강 안내서와 컬러링북, 마사지볼 등 심리 안정 용품도 제공합니다. 예,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고 하니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팀장님,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우리 도는 코로나 현장 대응 인력의 진료뿐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전라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금년 7월부터 한 달간 코로나 현장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음안심버스 서비스와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개별 심리 상담, 집단 상담, 마음치유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연일 고분분투하시는 직원분들께 마음건강버스에서 잠시 긴장감을 내려놓고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코로나 현장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이남희 정신보건팀장과 함께 마음안심버스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라남도가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강화합니다. 최근 여수와 진도, 목포 등에서 근해업 선원의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검사 의무 대상은 근해업 입출항 선박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클럽 등의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과 외국인 고용사업장, 체육시설 등입니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도 적극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전남도는 자가격리 시 무단이탈과 역학조사 시의 사실은폐나 허위진술 등 방역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취약계층 1만 3천여 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등의 가구 대표자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오는 24일에 지급됩니다. 계좌 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천 명을 넘어서면서 과연 이 바이러스와의 길고 긴 싸움을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의 70%가 백신을 접종한다더라도 집단 면역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그래도 현재 개발된 백신이 고령층에서도 90% 가까이 사망이나 위중증 예방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요. 결국 백신을 맞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슬기로운 방역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여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한데요. 오늘도 끝까지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